조지아 트빌리시 대통령 궁합 공원 주차장. 캠핑카로 세계 여행하는 애견 가족 영시미네가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가족 중 식탐이 많은 영시미가 항상 먼저 일어난다. 우는 소리에 결국 아빠가 일어난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선다. 밤사이 배변을 못한 영시미를 위해서다. 여행을 시작한 이후 영시미는 7회 배변만 하고 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영심 아빠. 밤사이 사용한 소변통을 비우러 가는 중이다. 다행히 근처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그 사이 나갈 준비를 하는 영심 엄마. 떨어져가는 수분크림을 연신 두드려본다. 요즘 부쩍 피부가 건조해서 걱정이 많다. 40대가 되자 피부 걱정이 많아졌다. 영심 아빠는 이부자리 정리를 한다. 친구들 많이 나왔다, 그지? 공원 산책을 나온 영심이네. 도망갔다, 영심아, 공원 나오니까 친구 있네. 연주들의 모임인가 봐. 가만히 있어봐. 친구들이 환영 인사를 해주지만 영심이는 달갑지 않은 듯하다. 부끄러움이 많은 영심이는 오늘도 친구들이 부담스럽다. Are you guys join here every day? 오! 엄마와 아빠는 언젠가 영심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길 바라본다. 그런가 봐. 산책을 마친 영심이네는 아침을 사러 왔다. 푸리라고 불리는 700원짜리 빵이다. 1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앞사람이 많이 사가면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빵을 기다리는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오이와 토마토였다. 15분 기다린 끝에 영심 엄마가 들어간다. 다행히 영심 엄마 차례까지 빵이 남았다. 새로 나온 프리? 한 개에 1.30 진짜 해자. 길거리의 삶이 이렇죠. 오늘은 영심이네도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여 먹어보려 한다. 8.5. 집으로 돌아온 영심이네가 어디론가 향한다. 이곳에 먼저 둥지를 튼 민지영 TV를 만나기 위해서다.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고마운 사람들과 맞아요. 같이 아침을 먹었다. 빨래방을 찾은 영심이네. 침낭을 2개월 만에 빨게 됐는데 가격표도 이렇게 정직하게 써 있고 좋은 점은 여기 사장님이 직접 빨래를 해주고 드라이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그냥 100만 유튜버가 꾸민 영심 아빠는 오늘도 말이 많다. 가격으로 했습니다. 빨래를 맡겨놓고 영심이 사료를 사러 왔다. 영심이 사료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료 사러 왔습니다. 하이퍼 알레르기닉. 오케이 오케이. 영심이 사료가 자주 바뀌는 게 마음에 걸린다. 두 번 하면 되나? 한 번 두 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얼마큼 살 건지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이제 깐 거를 조금씩 소분해서 파시는 시스템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시스템. 재밌는 시스템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것도. 영심 아빠는 소분 판매가 신기한 모양이다. 사장님한테 조금만 먹여보고 싶다고 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심이가 엄청 잘 먹어요. 자, 먹어. 아이고 소리도 좋아. 소리도 좋아. 매번 잘 먹어주는 영심이가 그저 고맙다는 부부. 잘 먹네 우리 영심이. 먹어 먹어. 아이고 소리도 좋아. 소리도. 아이고 신발. 조지아 트빌리시 소재 한식 식당을 찾았다.
바투미로 이사를 앞두고 이웃인 민지영 TV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인지 지영 씨 남편 형균 씨가 오늘 영심이를 더 만지는 것 같다. 일단 빨간색만 봐도 흥분된다. 당근 김치구나. 어, 오이 김치, 오이 김치, 오이 김치. 아. 오랜만에 보는 김치에 정신을 못 차린다. 여기 사진으로만 봤었던 제육볶음. 남자라면 환장하는 제육볶음이 이 식당의 인기 메뉴다. 잡사다. 영심 엄마가 한 입 크게 먹어본다. 맛있어? 이집 여자도 좋아하고 저 집 여자도 좋아하고 틀렸다. 제육볶음은 여자도 환장하게 만든다. 오. 오, 진짜 맛있겠다. 기다리던 육개장이 나왔다. 잔 음식만 먹다가 얼큰한 육개장을 보니 군침이 싹 돈다. 김피디 최애 육개장 국물이 진해. 먹기 전에 끝이네. 진해. 좀 아쉽네. 아쉬워. 그래? 좀 매콤해야 되는데 한 방이 없어. 큰 기대를 하고 먹은 육개장 맛이 아쉬운 모양이다. 그래도 이만한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영심이네는 지영 씨 부부와 즐거운 식사를 마쳤다. 저녁에는 지영 씨 부부 캠핑카에서 TV를 보며 트빌리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아, 오라이, 수고하세요. 안전운전하고 항상. 네, 네, 알겠어요, 언니. 연락할게요. 아~ 소중한 이웃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 영심이네는 설레이면서 아쉽기도 하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흑해와 닿아 있는 휴양도시 바투미에 도착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영심 아빠와 영심이가 아침 산책을 한다. 트빌리시 공원보다 훨씬 넓은 바투미가 영심이는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바투미에서도 영심이는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친구들이 뛰어 놀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언제쯤이면 단짝 친구가 생길까? 산책을 마친 영심 아빠는 머리를 빗는다. 밤 사이 빠진 머리를 털어내기 위해서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깔끔을 떤다. 며칠 후, 영심이네가 어디론가 향한다. 얼마 전 알게 된 호수공원으로 놀러가는 중이다. 누리레이크라고 여기 호수를 보러 왔었거든요, 사실. 여기가 무료주차장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호수 옆에 산책로니까 영심이랑 지금 산책하기도 좋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산책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애견이시면 빵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작한 유튜브가 얼마 전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촬영을 해본다. 여기 좋다, 그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해변도 쫙 있지. 여기 호수도 한 바퀴 돌기 좋고. 여기 의자도 되게 많고 좋네. 햇빛도 좋고. 그러니까. 영심 아빠는 지금 기분이 좋다. 가장으로서 좋은 차박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여유로운 시간이 행복하다는 영심이네. 애기가 봐, 애기. 지 혼자 몰래 맡으려고. 영심이는 이곳에서도 아직 단짝 친구를 찾지 못했다. 그래도 영심이는 어딜 가든지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영심이네는 호수 주차장에서 며칠 머물기로 결정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심이네. 영심 엄마는 아침에 깜빡한 영심이 양치를 한다. 영심이
영심 이리와 영심. 눈치를 챘는지 꿈쩍도 않는 영심이. 영치해야 돼. 움직여 빨리. 옳지 이리와. 옳지 이리와 이리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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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니 거기 말고 이리와 양치해야지. 영심이의 행동 하나에 웃게 된다는 이들 부부. 어 이리와. 옳지 엎드려. 혼내지 말고 아기처럼 어르고 달래야 한단다. 자기를 혼내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다고 한다. 이 닦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 참아주는 영심이가 기특하다는 부부. 옳지. 아. 제일 싫어하는 옳지. 안쪽 이빨 기다려. 닦기. 옳지. 기다려. 오그 잘하네. 어르고 달래서 잘 닦이는 영심 엄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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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힘들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한번 쉬고. 혓바닥도 열심히 닦는 영심이. 양치 중에 손을 쓰는 영심이가 귀엽다. 우리 영심이. 아이고 잘했다. 양치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여기 봐. 이제 눈곱 좀 떼자. 그거 쌀이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진짜 한국처럼 맛있나. 양치를 끝낸 영심이네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영심 엄마가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자고 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걸로만 얼로 해먹고. 물 아낀다는 핑계로 세수도 잘 안 하는 꼬질한 남편이지만 쌀은 꼭 씻어 먹는다. 세안용으로 쓸 건가 혹시? 쌀뜨물도 그냥 버리지 않는 구두쇠 남편. 피부 미인을 꿈꾸는 영심 엄마를 위해 남겨놓는다. 몽골에서 구입한 밥솥으로 밥을 찢는다. 다행히 고장 한 번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산책을 많이 한 영심이는 오늘 피곤한 모양이다. 이러면 매우 귀엽다는 게 문제다. 밥을 올려놓고 마실 물을 작은 물병으로 소분한다. 소변용으로 구입한 깔때기인데 실제로 쓴 적은 없다. 보기엔 그렇지만 유용하다. 톱! 더. 이제 속반 밥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지. 나 지금 이제 이거 풀었잖아. 그걸로 하는 겨? 하려고 하고 있잖아. 아우 지겨. 잔소리 좀 그만해라. 빨리 해야지. 으유 지겨. 아이고 지겨. 내가 이 인간이랑 어떻게 40년을 같이 사나. 아우 지겨. 맛있나 봐. 영심이가 엄청. 오이. 핥았어. 아이 비싼 거야 이거. 우리가 먹은 소세지 햄 중에 제일 비싼 거야. 어? 너 핥지 마. 핥으면 안 돼. 그 좀 쳐줘. 손가락 빼면 또 나 누가 먹이를 살리라고. 나 굶으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잔소리한다고 툭닥거리다가도 이런 농담에 행복한 부부이다. 아니 접어서. 여보 먹어볼래? 잔소리쟁이 남편이지만 아내는 항상 남편이 먼저다. 맛있어. 하루 이틀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내가 더 지겨워. 캠핑카 응? 캠핑카 이상한 데서 해서 그렇지 뭐. 영심 아빠는 캠핑카에 불만이 많다. 그래도 마음은 편안한 이들 부부의 집이다. 잘 됐을라나? 왔었으면 좋겠다 제발. 조금 말라 보이지 왜? 지난번 구입한 쌀이 실패를 해서 쌀 맛이 걱정인 괜찮아. 부부. 근데 압력솥이 아니니까 윤기가 생길 수가 없어. 점점 괜찮은 것 같아 아내가. 와 괜찮네. 다행히 이번 쌀은 괜찮은 모양이다.
저번에 지영이 언니가 준 거. 여기다가 밥 맛있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해서 먹어보자. 그래. 태빌리시를 떠날 때 지영 씨 부부가 선물로 준 김이다. 김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띠리리리리. 미쳤잖아. 오늘 저녁 메뉴는 명란 김밥이란다. 무슨 가루가 뿌려져 있네? 명란. 아. 언니가 준 게 명란이었잖아. 기가 막히네. 난 이런 김 처음 보는데 아예. 나도. 비싼 김인가 봐. 이거. 따뜻한데 빨리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어. 차린 건 없지만 항상 남편을 먼저 챙겨주는 영심 엄마. 아뜨 아뜨 아뜨. 하. 오늘 오랜만에 외식이구만. 오랜만에 피크닉. 와, 여보, 해질 때 보니까 여기 또 멋있다. 그러게. 한 입에 넣어. 싸온 도시락을 벤치에 앉아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명심이도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간다. 서둘러 잠자리 정리를 하는 부부. 아이고, 또 부딪혔어? 덤벙거리는 영심 엄마. 괜찮아? 하도 부딪혀서 이젠 놀랍지도 않다. 수납이 모자란 캠핑카에는 박스들이 많다. 이마저도 줄인 거라고 한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영심 엄마. 머리를 세게 바뀐 한 것 같다.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지겹다더니 또 노래는 띵띵 부르네. 안녕이란 말은 이게 지겨워 이게 지겨워 하더니 노래는 또 쌉하는구나 쌉해. 그 가사가 뭐지? 어? 아무 말도 없이 떠나 노동요, 노동요. 아나타와 나가다르마. 거의 다 됐어요. 노동요와 함께 짐 정리가 끝났다. 부부는 밀린 편집을 한다.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태든가? 오빠도 그렇고. 어? 오빠도 그렇고. 응? 왜? 아빠다! 갔다 왔어. 오수와 소변통을 비우고 온 영심 아빠. 하루 일과가 이렇게 마무리된다. 끝났구만. 어이 춥다. 밤 되니까. 머리 냄새가 어지러지라다. 의진 까마이겠다 진짜. 봐봐라 비듬 비듬지 있나. 비듬? 진짜. 향수 냄새가 다. 까마야 되겠다. 나 봐라 나. 아니 냄새 맡지 말고. 아직도 장난치는 게 더 재미있는 9년차 신혼부부다. 머리 좀 감자. 물 끓여서 하자. 추우니까 따뜻한 물에 하자. 그러면 찬물에 머리 깨지게?
물 좀 줘. 정수리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 냄새가 나서 오랜만에 씻기로 한 부부. 새 컵 필요하지? 어우, 너무 많은가? 세수대야 좋아. 세면대가 작아 세수가 힘들었는데 몽골에서 산 세수대야 덕분에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 감겨지지? 대본은 쓸 필요가 없지요. 아내가 머리 감겨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영심 아빠. 다 됐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미지근해지지 그래. 미지근하다.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영심 엄마. 물은 뜨거워. 뜨거워. 세균 죽이듯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영심 엄마. 괜찮다며. 희다야, 내 손가락 온도는 괜찮았는데. 됐다. 좀 차가운데. 유. 오, 기운이. 됐다. 좀 비니 좀 난다. 뭐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무릉도원이세요. 냉탕 온탕에 정신 못 차리는 부피. 어우, 개운타. 벌써부터 개운해? 어, 근데 손톱으로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아, 손톱으로 안 해서 이렇게 했어. 아프지, 사실. 두피가 좀 아파? 오랜만에 감아서. 땡겨져서 그런가 보다. 아, 어, 기름진 네. 거 봐. 아, 따 좋네. 하얀 가루가 듣고 보인다. 진짜? 오, 거품 나는 거 봐. 시원하다. 어, 간지럽고 시원하고. 어 좋다. 소리가. 벗겨진다. 어우. 얼마 전 구입한 멘톨 샴푸가 너무 만족스럽다. 뜨거.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영심 엄마. 좀 하지 마. 저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아, 미지근한데 지금 다? 네? 어, 두피가 많이 시원해서 그런가 보다. 어우, 근데 머리 너무 오랜만에 감아서 머리카락 많이. 어우, 세상에! 떼구중물 봐라! 어우, 들어. 안 보여, 눈을 못 떼어. 그렇게 몇 번을 더 닦아 깨끗하게 헹군다. 개운하다. 개운하겠다. 아, 씻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러니까. 씻은 김에 세수도 한다. 어? 왜? 네. 욕하나? 아니, 욕하는 거 아니야. 얘가 제일 길어서 손가락이. 홈클렌징도 쥐어짜서 쓰고 있는 알뜰한 영심 엄마. 아, 스타스터. 오, 아까워. 한국에서는 생각 없이 쓰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부부. 내가 뭐 해야지? 나도 머리 좀 감자. 어, 있다니까. 괜찮네. 예열 중인 영심 엄마. 어, 거기. 좀 더 정수리. 회속 모드로 그렇게 머리 감기와 세수를 한다. 오늘은 영심 아빠가 뒷정리를 한다. 사용한 세수대야는 수세미로 잘 닦아 둔다. 피부 관리를 담당하는 영심 엄마는 요즘 남편 피부가 걱정이다. 쓰던 원래 쓰던 건데 뭐. 오늘은 특별 관리를 해준단다. 진짜? 어... 아니면 오늘 햇빛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근데 나도 지금 피부가 조금 따끔해. 얼굴에. 왜 자기 거랑 다른 거 바르니? 화장품은 잘 몰라도 욕심은 많은 영심 아빠. 이게 더 비싼 거. 그래.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은 수분 크림을 또 두드린다. 샴푸가 괜히 오빠한테 잘 맞는 거야. 무시동 히터에 머리를 말리며 서로 두피를 봐주는 부부. 괜찮아. 나도 봐봐. 드라이기가 있지만 전력 소모가 심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나 핸드폰이나. 아, 좋다. 이렇게 애견 가족 영시민회의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들의 여행을 지켜보자. 꺼주세요. 본 방송의 수신료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습니다.